준비했습니다. 다리 뭐야? 먼저 영화를 만나셨지만 지금 돈의 개봉 일주일 정도 남았죠? 다음 달 22일에 돈이 개봉을 하는데요. 개봉 전에 관객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감은 항상 감독님께도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특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된 소감 그리고 개봉을 한 주 앞둔 소감을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돈의 연출을 맡은 박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봉 전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 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화 돈에서 변차장 연기한 정말씨입니다. 왜 이름만 얘기했는데 웃죠? 뭘 하지도 않았는데? 괜찮군요. 계속 이런 분위기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돈에서 한지철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 만큼 태그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에그지수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홍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함성 준비. 이준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한 역할의 이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멀리서 보고 계신 스타 라이브톡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영화 마치고 이렇게 같이 궁금한 점, 영화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할까? 함께 나누면서 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죠? 제가 너무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잘 보이신다고 하고요. 숫자 뒤에 공이 10개 같으면 얼마인지 아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 액수를. 평생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액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그 우스갯소리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이 충분한데도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 돈이 정말 충분한지 생각해보라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유명한 복서의 말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돈만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돈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돈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부터 굉장히 간결하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지 애둘러서 길게 가지 않는 영화이죠. 굉장히 간결하고 스피드하게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모두가 갖고 싶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돈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바로 오늘 보신 돈이라는 영화입니다. 박누리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감독님께서 직접 이 영화를 연출하고 갖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어떤 메시지, 이야기 같은 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아마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감독님께도 가장 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나라면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느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이 돈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또 갈등을 하고 또 그것 일련의 사건들을 극복하는 그런 주인공 일연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일연이랑 같은 선택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한번 각자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쫓으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돈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좀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는 뭐 재화로서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방금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에 대한 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옳지 않은 기회를 거절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에 관한 영화이다 보니까 뭐 머니, 돈 이런 걸로 지금 문장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게 뭐죠? 머니머니에도 이현이인가요? 아, 네.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생각하시는지 항상 감탄합니다. 네, 열심히 보여주신 거 오늘 만들어 오신 거. 감독님의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한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돈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톡 후반에는 아시죠? 현장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을 겁니다. 질문도 준비해 주시고요. 영화 스틸을 보면서 천천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앞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시면 되고요. 스틸이 거기 보일 겁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틸 보시죠. 스틸만 나왔을 뿐인데 네, 사진이 두 장이 있어요. 실적 0원일 때의 이련과 그리고 실적 1위일 때의 이련의 모습이 지금 나란히 붙어있는 스틸을 보고 계십니다.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연의 모습이죠. 류준열 배우가 연기했고 우리의 미스터 복분자이죠. 조일연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을 합니다. 실적 0원으로 처음에는 쫓겨나기 직전이었지만 최고의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만나면서 승승장구하고 벌어지는 일들을 돈이 그리고 있는데요. 유준열 배우는 뭐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청춘의 근상들을 보여주셨죠. 뭐 기단 작품뿐만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늘 좀 우리 곁에 실재하는 듯, 뭐 실재하지 않는 듯, 하지만 언제나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배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봤는데요. 아마도 조일현이 변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뻔하지 않으면서도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그려낼까, 이 숙제가 아마도 이 배우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땠습니까? 실제로 가장 큰 임무였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물이 변하는 거가 영화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고, 그걸 어떻게 그릴지 이 배우로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외적인 부분도 있고 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배우는 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아, 이 시나리오 뭔가 액션 영화 같다. 근데 액션이 없는 액션 영화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배우로서 표현을 할까 했고, 또 이 변화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순간들 액션 영화 같아서, 그래서 눈빛이나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는 감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게 좀 표현이 됐나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실 좀 막연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행히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좀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촬영하면 자연스럽게 신입사원의 이련이가 인물이 변하면서 그 어떤 감정들이나 내용들이 좀 쌓여서 새로운 모습이 보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막연한, 어떤 부분에서 좀 무책임한 그런 도전 아닌 도전을 했었는데, 시간 순서대로 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은 좀 건너뛰면서 촬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촬영을 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다시 앞부분을 촬영하려고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딱 들이댔는데 이게 신입사원일 때 눈빛이나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고민도 있었고 감독님도 좀 당황을 했는데,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결국 그 신입사원의 눈빛이 다시 안 돌아와가지고 감독님 그 부분을 촬영을 접고, 네, 뒤로 또 쭉 연결해서 쭉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좋았던, 다행히 잘 가고 있구나,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연기 욕심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아쉬운 어떤 촬영의 순간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이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영화에 몰입했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한편으로도 정말 기분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들이 앞머리로 뭐 덕준열, 깐준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에서는 두 가지 헤어스타일 다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멋있죠? 이 헤어스타일이 변하는 모습이라던가 옷차림이 변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인물의 눈빛을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 배우가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오신 분이 여기 계시죠. 복분자란의 별명을 지어주신 바로 변차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동명증권 영어빌딩 변차장님을 정환식 배우가 연기하셨는데요. 조일련의 첫 출근부터 실적 1위를 찍고 그 이후에 약간 위험해지는 순간들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온 캐릭터입니다. 변화해가는 조일련의 모습을 연기하는 류준열을 옆에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잘했어요. 돈이라는 게 욕망이 있어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손에 들어오면 욕망이 더 생겨요. 더 증폭되죠. 욕망이, 작은 욕망이 야망이 되고 그것이 더 큰 것을 얻고 싶어 하게 되죠. 그 모습을 조이려는 저는 봤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조이려는 봤고 그것이 위험해 보였고 그런데도 옆에 말을 듣지 않고 본인 대사에서 그런 대사가 있죠? 이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클릭하라고. 네, 감히 나한테.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안 되네요. 자, 그래서요. 좋았다고요. 유도하지 않은 촉촉한 눈가로 지금 토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누리 감독님께서는 류준열 씨를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이 역할을 쓰신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역할을 좀 적임자라고 생각하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류준열 배우를 보는 그 결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이 배우의 어떤 면을 좋아할 수 있고 또 다른 전혀 발견하지 못한 면들을 감독이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어떤 면들에서 조일현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류준열 배우가 이제 이전에 했던 작품들을 이제 쭉 다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얼굴을 가졌는데 굉장히 류준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 같다고 좀 느껴졌었어요. 눈이 굉장히 선하고. 크게 뜨시네요. 눈이 굉장히 선하고. 눈동자가 되게 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건강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면모나 굉장히 선한 본성을 가진 그런 면모가 조일현이라는 아직 깨묻지 않은 그런 우리 주인공이랑 굉장히 닮았다고 느껴졌었고 어떤 그런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런 걸 거기에 그림을 그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조희진 배우님께서 지금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하얀 도화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스틸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스틸은 과연 어떤 스틸일까요? 네, 베일에 쌓인 존재, 이 영화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번호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유지태 배우가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유지태 배우님을 빼놓고 돈을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단호하고 중후한 목소리라던가 뭐 눈빛이라던가 이 배우의 트레이드마크 또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10분 활용해서 번호표 캐릭터를 연기하셨죠. 옥상에서의 첫 등장이 기억이 나시죠? 첫 등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여의도를 발 아래 두고 있다는 거의 뭐 오만방자함 같은 것이 공간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독님께도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옥상 공간을 생각하셨던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정답 고르셨죠? 네. 지금 하신 거죠? 네, 정말 잘 봐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지태 선배님이 키도 굉장히 크시고 어깨도 어깨 깡패시잖아요. 어깨가 정말 넓으시잖아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풍채 같은 것이 어떤 사람이라도 뭐 이런이를 포함해서 어떤 그 브로커라도 번호표를 봤을 때 자기가 좀 이렇게 더 작게 느껴지는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번호표는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옥상 위에 있는 옥상에서 만나는 그런 장소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번호표와 조일현의 만남이 그러니까 배우 유지태와 류준열의 만남이 왜 흥미로웠냐면요 2000년대 초반 뭐 1990년대 후반 정도 때 딱 유지태 배우가 류준열 배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갑자기 등장해서 뭔가 그때 찍을 수 있는 청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촬영하셨고 뭔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사람의 얼굴 같은 인상이 유지태 배우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이제 경력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서 뭔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힘을 주는 배우가 됐다는 점에서 약간 새로운 세대가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할 수 없는 표정을 지금 최근에 하고 계신 거죠?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두 새로운 세대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잘못해서 들죠. 처방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지금 아니, 마시경님 긴장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네. 그 기자님, 네.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그 너무나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네. 오해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번호표라는 장면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 증권 세계에서 쓰고 있는 말들이라던가 증권가의 흐름이 굉장히 세밀하게 담긴 영화이기도 했는데 솔직히 이 영화 보기 전에 그런 면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주식을 전혀 몰라도 뭐 증권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굉장히 간결하게 영화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복잡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복잡한 얘기를 쉽게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방대한 취재 과정을 해두셨고 그걸 또 압축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취재 기간이 꽤 길었죠? 네, 뭐 대본을 쓰면서 취재를 병행했었는데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여의도로 그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도 같이 거기로 출근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계시는 곳의 그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 생활감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영화에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좀 간결하게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해서 뭐 이야기들을 다 그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화라는 것이 어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보시는 분들이 더 그걸 알아야 되나 하고 따라가시게 되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설명들을 최대한 빼고 주인공인 일현이가 겪는 그 상황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해서 그냥 그 준열 씨의 얼굴 표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눈빛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클릭할 때의 그런 미세한 긴장감 이런 것들로 관객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상황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이 굉장히 잘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영화의 속도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열 배우님이 현장에서 별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유지태 바라기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태 선배님을 좀 재밌는 게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지태 선배님 영화로 수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뭔가 좀 연예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의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뭐 작품을 임하는 모습이나 이런 이 촬영할 때 순간순간마다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흉내내려고 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한 지점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많이 응원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류준열 배우의 연기라던가 작품이라던가 이런 걸 레퍼런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혹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유지태 배우 정도의 경력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신인 배우와의 호흡에서 또 새로운 결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순간이 나중에 오겠죠. 당연하죠. 꿈입니다. 아,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올해 연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스틸 넘어가 볼까요? 네. 지교함의 아이콘이 등장했습니다. 사냥개, 조우진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사냥개라고 불리는 한지철이라는 캐릭터죠. 상대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게는 사냥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한지철은 조희련 그리고 번호표와 함께 돈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점입니다. 세 인물이 굉장히 팽팽한 꼭지점을 그리고 있고 그 안에서 일종의 기싸움 같은 것들을 벌이고 있죠. 그게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떤 면에서 저는 한지철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 사람은 뭔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하곤 있겠지만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묘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 사람은 싫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조진 배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인물의 어떤 포인트는 무엇이었어요? 이 일에, 이 작전을 쫓는 일에 중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냥개가 아니었고 그냥 건실한 가장이자 그냥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금융감독 직원으로서 살아왔을 텐데 범죄가 점점 진흥화되어 가고 나빠져 가면서 또 세상이 또 어두워져 가면서 탄생된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그가 본래 갖고 있었던 집요함이라든가 일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범죄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좀 더 극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에 의해서 출발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었고 네, 집요함과 워커홀릭을 좀 기본 키워드로 삼아서 네, 그렇게 좀 빠져들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연기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조우진 배우 얘기하실 때 되게 좋은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문장을 고르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은혜 받는 느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조우진 배우님도 현장에서 굉장한 별명 부자였다고 들었습니다. 별명이 많으셨대요. 조심지, 조샘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실화책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네. 너무 감사하죠. 배우가 다양한 별명을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수식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별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요즘 배우님?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그 형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 형이 이렇게 사무실 놀러 올 때 그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니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고 형이 그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랬는데 안 웃긴 얘기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만 웃길 것 같아서 굉장히 불쌍해지는 거죠. 아 죄송해요. 귀중한 시간에. 아니 형이 그 가끔 이렇게 형이 좋아하는 색깔들이나 이렇게 형이 좋아하는 패션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네, 제가 집에서 입혀주는 걸 그대로 입고 나왔다 보니까 근데 네. 네, 거기에 저희 사무실에 보면 아이템이 하나씩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색깔이랑 똑같은 걸 입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남의 건데 갖다 놓으면 같이 형 거 같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대략 설명은 아니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부연을 드리자면 핑크 바지 입고 왔고요. 네. 빨간색, 파란색, 빠진 옷에 파란 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희 많이 따주셔가지고 뭐. 비니 모자 쓰고 나오고 네, 굉장히 그 컬러풀하게 입고 오시는데 거기에 때마침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딱 맞을 때가 있어. 찰떡 같을 때가 그래서 막 제가 형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질문이 사탕을 갖다 드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조심지 그 다음 뭐였죠? 조샘물 형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준비하거나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또 완전 반대편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와요. 진짜 샘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는 재미가 훨씬 있고 아이디어가 진짜 샘물처럼 솟는다 그래가지고 조샘물도 있는데
그만큼 촬영할 때 진짜 즐거웠어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종종 자주 만나는 건 아니니까 가끔 만나다 보면은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날 만나면은 형 어떻게 할까요? 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형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샘물 이렇게 하면서 네,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의미의 별명이었네요. 뭔가 계속 생각이 나게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제 오픈마인드 되어 있는 그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해지는 건 조우진 배우의 옷장입니다. 과연 어떤 색깔들의 옷이 들어있을지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지 언젠가 한번 공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뭐 보셨어요? 아니 무슨 꽃밭 같은 거 무지개 같은 거 맞아요. 네, 언젠가 영화가 흥행을 물론 할 거지만 흥행을 하게 되면은 옷장 아이템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 스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 다닐 적 부장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리얼리티 그 자체의 변차장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요. 영업 1팀의 자칭입니다. 얼굴마담으로 등장을 하셨죠? 변차장 역할 정마시교님의 모습 보고 있는데요. 여느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직장 상사의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양치질하는 거 도대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건강에 좋은 즙 챙겨 먹고 이런 부장님, 차장님들 회사 굉장히 많으시죠. 실제로 내 옆에 내 건너편에 앉아있는 상사를 떠올리게 해주셨는데요. 만년 차장의 애환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감독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하셨다던데 뭔지 기억나세요? 살 빼지 말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가장 그 보편적인 회사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살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예, 그때도 뭐 꾸준하게 잘 먹고 연연 음주와 이러면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촬영 현장이에요. 굉장했죠. 네, 아 정신없게 술 마셨어요. 자기 관리의 아이콘 정마식 배우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제가 요청해서 저기 아이템 요청했던 아이템은 그 안마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혹시 좀 챙겨줄 수 있냐고 해서 그 안마기가 저 이거. 대본 쓸 때 힘들까봐 PD님이 저 안마하라고 사주신 건데 선배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다가 달라고 계속 찾아주셨어요. 네, 안마기에 대한 비화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 돈이 워낙 드라마가 속도감이 있고 좀 밀도가 높고 우리가 보통 쫀쫀하다 마저 드라마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자칫 저는 좀 숨이 찰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차장이 이 영화의 숨구멍 같은 기능들을 계속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정한식 배우를 이렇게 해주셨겠죠?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어느 공간에서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딱딱하고 무중력 상태 싫어하는 사람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도 웃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도 즐겁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고 뭐 어떤 포인트에서 농담 같은 것도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그런 아주 그냥 평범한 아저씨고 싶어가지고 뭐 최대한 뭘 안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저는 사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이디어도 만식이 형님도 아이디어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는 그 수많은 포인트랄까요 그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예 시간 관계가 얘도 일하는데 그럼 난 노니? 사실 저는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네. 촬영하면서 제 형이 아이디어도 진짜 많았는데 관계상이 또 더 앞에 그 건강식품도 굉장히 많죠. 제 책상 앞에 그것도 이제 요청해가지고 네, 약간 만드신 거예요. 부담거래 때의 그 모습을 약간 오마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가 부담거래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마주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그 저 마늘, 흑마늘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다 놓고 또 한 번도 마시기도 했고 막 두 번 마시고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거부터 먹었어요. 저 그게 어떤 캐릭터의 어떤 예열 과정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 먹고 나면은 한 30분 후에 막 그 얼굴에 기름이 막 떠요. 굉장해요. 그게 웬만해서는 안 닦여요. 그런 유지, 그런 유지.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막 들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 제가 손구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일단 우리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정만식 배우님이 아마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배우가 등장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웃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보게 되는 배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나가네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훌륭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변차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츤데레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룡을 굉장히 구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옆에서 자상하게 챙겨주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도 정관식 배우님이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유준혁 배우님 어때요? 현장의 정관식 배우님은? 그 정도...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안식이 형님 도 그렇지만 여기 안 계신 김종수 선배님도 그렇고 손정학 선배님도 그렇고 너무 이 촬영장 분위기나 이 현장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따로 뭘 자주 보는 사이라서 따로 막 감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수 선배님께 네,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관식 배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배우님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 네. 두 분한테 제가 진짜 많이 줬어요. 네. 방향이 어쨌든 아름다운 됐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음 스틸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폭발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스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케미 부자들이 등장을 했네요. 이 영화에 마지막에 화기애애한 배우들의 모습이 담긴 스틸을 보고 계신데요. 개성이 강한 배우들이 이 현장에 모두 모였기 때문에 좀 뜨거움, 치열함, 그리고 웃음이 같이 공존했던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증권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근하는 기분이 모든 배우들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무교동의 한 빌딩을 빌려서 그 한 층을 전부 그 로케이션 세트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김재영 씨, 원진아 씨, 김종수 씨, 김민재 씨까지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을 또 함께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 동명증권 식구들 사이의 호흡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명증권 다니신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아까 다니려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영화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영화 찍는다, 뭐 영화 촬영한다, 뭐 이랬는데 저희는 뭔가 이렇게 뭐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뭐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막 차를 이렇게 하나 하나 딱 빚어가지고 무슨 조각을 딱 만들듯이 그런 느낌처럼 참 학교 다닐 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다 같이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더 재밌게 더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잘 안고서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지금 사진에 있는 형님들이나 같이 동료 배우들이 너무 같이 애써주셔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진짜 뭐랄까 좀 대결한다고 해야 되나? 누가 더 아이디어 많이 내나 대결할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좀 뜨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한 뭐 속도감과 그리고 잘 흘러감 그 흘러감이 느껴지려거든 거기 안에 동명증권의 배우들이 잘 살고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책상 앞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각자의 생활들을 한데 각자의 생활은 뭐겠습니까? 브로커면 브로커 일을 하겠죠. 각자의 임무들을 다 해나가고 있어서 카메라에 담는 데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기 뒤에 이제 마침 저 이제 좀 풀샷으로 찍을 때 그 뒤에 있는 그 우리 저 보조 출연해 주신 분들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투쟁하고 설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잘 담아
돼서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있어야지만 그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튀어오른 어느 한 마리의 물고기 조희련의 모습을 또 따라가는 것이니까 저희 도미형 정권의 그 흐름은 아주 세월이 지나면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 흘러가고 있음이 보여야 되었기 때문에 잘 살려고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동명증권 식구들을 연기했던 많은 배우들께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반면 네, 보내고 할까요? 정시영 사랑해요. 반면 금감원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사냥개 같은 경우는 금감원 내에서도 좀 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아싸라고 하죠. 그런 캐릭터를 지금 연기하셨는데요. 실제로 촬영 파트 자체가 다른 분들이랑은 많이 분리가 돼 있었죠? 네, 외로웠어요. 좀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있었다면은 저는 이제 뭐 캐릭터가 또 사냥개이고 또 주변 사람들 특히 상사분들 마저도 동료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어떤 뜨악함을 예, 그런 느낌을 지닌 인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었어요. 예, 그래서 동명증권에 제가 찾아가서 뭐 말이 방문이고 뭐 응원이고 격려차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만 예, 외로워서 제가 가끔씩 이제 놀러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끈끈함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에 비해서 큰가 보는데 갑자기 톤도 다운되네요. 얘기하더니 외로웠어요. 외롭고 차가운 도시남자 사냥개를 연기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특별한 배우들,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셨죠. 가장 처음에 우리가 보고 하고 놀라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희련에게 첫 작전을 지시한 인물로 유재명 배우가 등장을 하시죠. 놀라운 컴퓨터 게임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상하이가 따로 노는 그 미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유재명 배우님이 시나리오를 보지도 않고 출연을 결정하셨다고 하네요. 박누리 감독님 사실인가요? 네, 그 유재명 선배님이랑 제가 작품을 같이 한 적은 사실 없었었어요. 근데 여러 작품, 뭐 드라마든 출연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그 처음 작전을 지시하는 그 주문자 역할이 정말 짧잖아요. 정말 짧은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어가지고 유재명 선배님이 떠올랐는데 이제 역할이 너무 좀 분량이 작아서 좀 해주실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인연인 건지 유재명 선배님께서 저희 제작사에 서 만든 뭐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대호라는 영화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연으로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에 하시겠다고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대본 보내달라고 하셔서 바로 대본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한 30분 정도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피디님한테 전화가 오셔서 저 어디 나와요? 너무 짧게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나 어디 나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네,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그 배우의 실제 캐릭터를 알면 조금 더 재미있는 질문과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유재현 배우님 실제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다정한 분이시죠? 좀 귀여운 면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저 어디 나와요? 라고 너무 그 귀엽게 물어보셨을 모습이 막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굉장히 반갑고 놀라운 스타를 이 영화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다니엘 애니가 등장을 하죠. 얼굴만 봐도 너무 재밌죠. 다니엘 애니가 등장을 하는데 한국 영화에 다니엘 애니가 출연한 것은 그 설경구 물소리 배우와 함께했던 스파이라는 영화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입니다. 다니엘 애니는 어떻게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나요, 감독님?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 애니 배우님이 하신 그 로일이라는 역할이 일연이가 돈을 벌어서 가게 되는 그 바하마라는 곳이거든요.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한국계 외국인이다. 일연이가 봤을 때도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닮고 싶다, 멋있다라는 느낌 들었으면 좋겠고 관객분들이 보실 때도 이렇게 분량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왔을 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쓸 때부터
네, 다니엘 헤니 배우님을 생각을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외에 계신데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시는 작업이라 그러신지 재밌겠다고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기적처럼 성사가 되었습니다. 뭐 인터뷰를 찾아보시거나 하면 사실은 얘기를 뭐 언급하신 대목도 있기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걸 찾아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영화 개봉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나누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요. 돈 스탭토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영등포 CGV 스타라이온관에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돈 포스트잇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미리 먼저 양해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요. 질문을 한 개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개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마이크 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인상착의를 지목을 좀 할게요. 옷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고요. 첫 번째 질문은 유준열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시죠. 저걸 골라야 돼요? 네. 저 뒤편에 이렇게 막 손을 네, 맨 뒤에 회색 옷 입으시는 거예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감동 있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데뷔작이잖아요. 취준생으로 치면은 이제 취직을 해서 어떤 일이 따내신 거잖아요. 그 전후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아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 저 유준열 배우님한테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이거 전해드리고 싶은데 관계자님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받으세요. 명언이네요. 네, 주면 받으세요. 네, 박근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준생이었었더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많은 장면들이 막 이렇게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사실 달라진 거가 뭐가 있는지는 아직 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제가 얘기해도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네, 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아니 해주세요. 아니 농담. 방금 레이저 같은 나왔어요. 뭐 하는 짓이죠? 네. 제가 계속 네. 아직은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를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든 영화라 아직 개봉할 때까지는 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봉해서 이제 일반 관객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처럼 이렇게 봐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면 또 계속 더 열심히 또 치열하게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또 새로운 어떤 취준생의 기분으로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자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면은 저는 달라진 점보다도 저는 달리 보게 됐었어요. 저는 또 네 감독님은 그러니까 영화 저도 이제 이 시사하면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감독님이 현장에서 했던 디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막연하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렉션 주셨으니까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막 이게 만나면서 이게 헷갈리면서 막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분한이 네. 네, 그렇게 달리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감독이라는 직책이 현장에서 결정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일의 한 80%는 결정한, 그러니까 적합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많은 고민과 선택들을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거치셨을 겁니다. 다음에는 취준생의 입장이 아니라 좀 더 멋진 신입사원 이상의 어떤 그 경력들이 감독님께도 분명히 또 생겨가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진 배우님께 한번 지목을 부탁드릴까요? 네, 넥타이 매신 분. 네,
아, 네, 네. 맞아요. 이 세 번, 네 번째 줄에 계신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입니다. 손에 들어주시면 더 내려오세요. 더요, 더 내려오세요. 여기 앞에. 네, 손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을 여기 이쪽이요. 어, 반대쪽이. 앞으로 내려오세요. 앞에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 류준열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속 캐릭터가 돈에 욕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성격이 얼마나 반영되고 궁금해요. 유연이가 얼마나 많았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돈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이어가지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연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그 10,000원 이렇게 입금해 봤을 때 됐을 때 그 감정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 그 이련이가 참 자기 돈인 거 확인하려고 입금하는데 그 10,000원 입금했다는 자체가 너무 이련이답고 그게 또 저랑 좀 닮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류준열 배우님은 출연료를 처음 받았을 때 연기로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받았을 때요? 사실 처음 받아 그 돈을 쓰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 사이에는 거의 그냥 뭐 일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뭐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그 전에는 그 쓰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분 좋게 썼던 게 아무래도 여행 간 게 아닐까요? 네. 여행 뭐 워낙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네. 잘 알고 있듯이.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쪽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정만식 배우님 혹시 보이시면 한 분씩 먹혀주시겠어요? 예. 저기 위쪽에 저 회색 그 목폴라 같이 입고 계신 분 좀 들었다가 내리셨거든요. 네, 그 예. 예. 류준열 예, 지금 돈 줄거들이 원하시는 네. 예. 영화를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돈에 대한 영화니까 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요. 얼마나 많이 벌어야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적인 질문. 네, 저도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이 던져봤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버는 만큼 또 더 씀씀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일연이랑 극 중에서 일연이랑 번호표의 대화 안에서도 나오는데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만족할 만한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할 만 얼마를 벌어도 만족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메시지도 조금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우진 배우님께도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긴장 살짝 풀고 있었는데 네, 돈이요. 그냥 얼마만큼 버는 것보다 그냥 쫓기거나 휘둘리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뭐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맑아지는 기분이네요. 법만큼 잘 쓰시면 돼요. 잘 쓰다가 남으면은 주변 사람 도와드리고 그러면 또 오고 또 쓰고 남으면 도와드리고 쉽게 생각하세요. 많이 번다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불안해지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박별이 감독님께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쪽에서 핸드폰 들고 계신 앞에 것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쪽에. 예, 안경 쓰시고 지금. 예. 네네네. 예, 지금 일어나시는 분. 네네, 네네. 맞아요. 네네. 예, 예. 아우, 다 착하시네. 그걸 전달해 주시네요. 나한테 뭐 뺏어서 내가 지금. 다 나가지 않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마지막 맨 마지막에 이련이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지하철 안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추다가 이련이가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류준열 배우님은 이련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연기하셨는지. 마지막 질문이요? 네. 아, 이거는 사실 뭐 감독님한테도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면 찍을 때 감독님이랑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으로 영화를 맞춰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아,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영화가 이게 오라며 좀 끝내자라는 좀 얘기가 있어서 오가서 아,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뭔가 끝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나 혹은 이련이의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련이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어떤 뭔가 본인이 이 어떤 덫에서 번호표의 덫 혹은 돈이라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후련하게 탈출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굉장히 속상하고 이런 뭐 자기 반성이나 회한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 좀 중의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옅은 미소 근데 그 미소가 사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감정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련이는 되게 속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돈 다 잃어서 돈이 엄청 많이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그걸 다 이렇게 동생 살린답시고 다 내버렸는데 그런 이 순간에 또 인간이 엄청 간사하고 또 그런 미련한 동물인지라 그런 부분에서 또 잠깐 후회하는 어떤 그런 표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담다 보니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표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 표정을 딱 골라주셨고 저도 아 다행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통했다 라고 했고 또 감독님이 연출의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중의적인 저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창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아 감독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라고 뭐 둘이 따로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련이가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계속 이련이처럼 계속 끊임없이 시험 당하고 고민하고 돈에 대해서 돈을 원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좋은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이 됐다가 이련이는 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10년이고 20년 후고 계속해서 같은 유혹에 당할 것 같아요. 유혹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은 실수를 했다가 또 영화처럼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계속 반복인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 주는 메시지도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돈에게 유혹받고 있고 이걸 끊임없이 이겨내고 싸워야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감정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 해석이 감독님과 또 유준열 배우가 생각하는 점이 통했다는 게 그런 게 바로 팀워크겠죠. 이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 방향이 잘 통해서 영화에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영화가 수편이 나와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뭐 조일원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후배한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번호표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난 인물인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아마도 수편이 등장을 한다면 또 어떤 결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만 감독님이 너무 놀라시네요. 수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는 표정을 흥행을 하면 또 모를 일이죠. 많이 봐주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봅시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이번에도 류준열 배우님께 마지막 지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면에 계신 그 네 청 아니야 청 아니에요. 아 청 아니에요? 아 저 비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네 아니 그 맞아요. 일어나 보세요 그냥. 네, 네 청이에요. 아 청이 아니군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돈이라는 주식이라는 그런 소재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영화를 만들고 출연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다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네. 감독님과 네. 조우진 배우님께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느냐. 일단 그 돈 앞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돈의 유혹을 받고 또 돈을 벌면서 변해가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면에서 되게 공감대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던가 그렇다면은 좀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저 혹은 제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나도 그런 유혹을 언젠가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궁금증을 품게 되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라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과 그 행동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수치가 이렇게 사람 머리에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들 태도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각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는 걸, 다르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돈에 대한 어떤 그 영화 돈을 통해서 좀 매력적으로 생각했었던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욕망과 그런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과 그 사고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또 터져나오는 그런 케미들, 욕망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쫓고 쫓기는 그 도는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네,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저 스스로도 더 재미를 느끼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런 작품에 일조하면 참 유익하고 흥미로운 또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무대 인사 때 얘기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네. 오늘 어떤 스타리온과 그리고 16개 전국 CGV 상영관에서 함께한 스타 라이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간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시간이 항상 어딘가로 막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돈의 주역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영화 돈이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20일 개봉을 하는데요.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려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돈이랑 그리고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귀한 질문들로 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합니다. 개봉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요. 좀 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바르게 돈을 벌고 바르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얘기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참여한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눈다는 건 더한 행복인 것 같고요.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저희 영화는 여러분들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주실까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환자들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어서 유준혜 씨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오락 영화죠. 네, 오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무겁지만 않게
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메시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영화 한번 되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아까 처음처럼 인사를 하고 자리를 마무리할까요? 정만식 배우님이 또 헌창을 주시죠. 예, 고마십시오. 실력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